이제 몇 시간 뒤면 열릴 한국과 브라질의 16강전을 앞두고 브라질 대표팀 사이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의 핵심인 네이마르의 출전 여부를 두고 치치 감독은 마지막 훈련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일단 그가 출전하는지 여부는 최종 선발 명단이 공개된 후에야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마르의 출전 여부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브라질 대표팀 내에 도사리고 있다는 브라질 현지 언론의 보도가 등장했습니다. 아예 팀 전체가 16강전에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한 발언이지만 충분히 분석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4일 열린 브라질과 세르비아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네이마르는 선발 출전했다가 후반 막바지 상대 선수와 부딪혀 오른쪽 발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충돌로 발목을 잡고 쓰러진 그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네이마르는 부상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자국에서 열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8강전에서 콜롬비아를 만난 그는 경기 후반 척추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간이 직립보행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뼈이기 때문에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별리그에서 축구 선수의 생명과도 같은 발목이 퉁퉁 부어오르는 심각한 부상을 입죠. 물론 네이마르가 빠진 브라질 대표팀은 이미 충분히 우승 전력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슈퍼스타가 빠지면 경기에 대한 관심 자체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네이마르는 조별리그를 통과해 16강전에 진출했고, 최종전 다음날 오후 훈련을 전면 비공개로 전환한 후 공개된 영상에 네이마르가 훈련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가벼운 조깅과 볼 돌리기로 몸을 풀었고 공을 받아내는 훈련도 소화했는데요. 치치 감독은 최종 훈련을 앞두고 몸 상태를 보고 출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하기는 했으나, 슈퍼스타 네이마르가 부상을 털고 돌아온다면 한국 대표팀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브라질은 조별리그에서 출혈이 너무 컸습니다. 이미 5명의 선수가 부상을 입었고, 그중 알렉스 텔리스와 가브리엘 제주스는 아예 이번 대회에 더 이상 출전할 수 없게 됐는데, 만약 네이마르가 돌아온다면 충분히 5명의 몫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16강전을 목전에 둔 브라질 대표팀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현지 언론은 네이마르를 비롯해 안토니, 알리송 등 대표팀 주축 선수들이 기침과 인후통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즉, 부상에서 회복한 네이마르를 포함한 주축 선수들 중 일부가 코로나 증상으로 알려진 기침과 인후통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 증세일지도 모르는 이 증상에 대해 이들은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지 않았고, 대표팀도 이들에게 검사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표팀이 자체적으로 PCR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고 그들이 코로나에 확진됐다면 이들은 전부 격리 대상입니다. 이미 브라질 레전드 호나우두가 조별리그 1차전 관전을 앞두고 독감 증세를 보여 검사해봤더니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된 상태죠. 카타르 보건당국은 금번 월드컵을 앞두고 누구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예외 없이 5일간 자가격리와 더불어 자가격리 후 5일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팬이든 관계자든 선수든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만약 네이마르 등 주축 선수들의 기침과 인후통 증상이 단순 감기가 아니라 코로나 증상이라면 이들은 예외 없이 PCR 검사를 통해 확진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대표팀이 자체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카타르 정부에서 인지하게 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로 비화됩니다. 왜냐면 카타르는 이슬람 율법이 사회를 지배하기 때문에 아니다 싶은 것들은 죄다 징역을 선고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미 카타르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외출하면 방역법에 따라 최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브라질 대표팀이 확진 사실에 의심되지만 PCR 검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이라면, 이는 카타르라는 국가의 방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발상일 수 있죠. 아마 대표팀은 자칫 확정 판정이 난다면 네이마르 등 주요 선수뿐 아니라 모든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의 도미노 확진이 우려되기 때문에 아예 검사 자체를 받지 않고 출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의심을 받고 있는 브라질 선수들은 단순 감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으로 건조한 카타르에서 차가운 에어컨 바람을 너무 많이 쐬는 바람에 호흡기 질환이 걸렸다는 것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번 월드컵은 6, 7월에 무더운 날씨를 피해 11월에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더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타르 정부는 경기장에 상당히 많은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의심 선수 중 한 명인 안토니는 브라질 ESPN과의 인터뷰에서 며칠 동안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목이 특히 아파 고생했는데 100%로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전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PCR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코로나의 대표적인 증상이 이들이 겪고 있는 인후통 및 감기 증상과 흡사하고 마스크를 끼지 않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 특성상 이들이 확진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과 브라질 경기의 승리 예측이 엇갈리는 재미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의 역술인과 미국의 그레이스 노트인데요. 미국의 데이터 업체 그레이스 노트에 따르면 한국이 브라질에게 승리할 확률이 23%로 집계됐습니다. 단순한 예상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결합시켜 내놓은 결과인데 이 회사는 16강전에서 한국이 승리할 확률 23%, 브라질이 승리할 확률 77%로 점쳤습니다. 이미 다른 16강전 결과는 모두 맞췄는데 이제 남은 4경기의 결과 추이에 따라 새로운 문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일본이 크로아티아에게 승리할 확률을 42%로 꽤 높게 점쳤는데 오늘 새벽 그 결과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기업은 조별 예선에서 한국의 이변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제시한 조별리그 예측 결과를 보면 H조에서 포르투갈과 우루과이가 진출할 것으로 내다봤었는데 한국이 이 예상을 뒤엎고 진출해 보기 좋게 이변을 일으켰죠. 그런데 누구보다 지금까지 한국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예측한 역술인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한 역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 벤투 감독의 사주를 분석한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컴퓨터도 맞추지 못한 조별리그 3경기의 결과를 모두 맞췄습니다. 그 분석의 기초가 되는 것이 벤투 감독의 사주였는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가나와의 경기에서 감독이 굉장히 화가 날 것이라는 사실과 포르투갈과의 3라운드 경기를 정확히 맞췄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조별리그를 1승 1무 1패로 예측했고 상대팀까지 전부 맞췄다는 점이 소름돋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한국이 진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을 두고 그녀는 8과 4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16강전에서 브라질을 이긴다는 점이고 일본과 크로아티아 승자와 맞붙는 8강에서도 승리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분석과 컴퓨터가 내린 분석 중 어떤 것이 더 정확한 결과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DC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